그만해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그러면 진지하게 발키언 타도 되냐 물어볼까? 진지하게 발키언만 타도 되냐? 쫓아봐. 누가 쫓아봐야 되지? 디님. 되게 높이 올라. 저 역시 발키언만 타봐도 돼요. 너 진짜요? 어, 돼요, 진짜 돼요? 돼요? 어, 쫓다, 쫓다. 나이스. 나이스. 근데 키가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둘이 또 타. 번일이요. 저 저랑 같이 타. 나 못 타겠어. 일단 저기 눈부 여기 눈부셔입니다. 요새 악몽 꾸고 와 그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 뭐 막 고양이 소리가 그거 있잖아요 저희 맨날 새벽에 연습하다 보면 저 딱 그 4번만 기억하는데 어. 거울을 보면 그 회사 벽에 마이클 잭슨 선배님이 붙잖아요 어, 근데 거울 보면 어, 원래 맞아. 마이클 잭슨이 안 보인단 말이야 각도가 새벽에 딱 하고 있다가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거울 딱 보면 마이클 잭슨 얼굴 딱 보인다 어! 근데 그러고 나서 밖에 어. 보면 아 없어 아무도 없어 마이클 잭슨도 원래 안 보이는 위치야. 뭐지? 와, 그거 좀 진짜 좀 소름 돋네.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? 그때 어떻게 했어요? 그래서 빨리 집 갔지. 너무 무서워서. 근데 원래 보통 막 지하 같은 데서 귀신 많이 나오거든. 막 건일이 형 퇴근했는데 막 드럼 소리 자꾸 들릴 때도 있고. 잠시. 뭐 그건 환청일 수도 있지. 뭐. 아이씨. 나가? 나 항상 이지현 각도인데. 미안해. 근데 딱 그날 복도를 딱 지나가는데 옥에다 둘러가지고 아, 네, 얼굴을 감사합니다. 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안돼. 그날 이제 딱 그 복도를 지나가는데 뭔가 그냥 출발! 화이팅! 바이바이! 살아서 돌아와라 얘들아! 근데 그때 혼자 자취할 때란 말이야 그 룸메이트도 없이 그냥 원룸 조그만데 혼자 자취할 때인데 그 미국식 선풍기가 막 천장에 달려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선풍기 있거든 뭔지 알아? 큰 거 어 나 그걸 분명히 끄고 나왔는데 되게 살살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진짜 그런 거 많아 어. 가끔 가다가 진짜 그냥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집 다시 갔을 때 분명히 내가 불을 끄고 나갔는데 불이 켜져 있다거나 어, 이게 살살 돌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분명히 이불 정리를 했는데 이불이 살짝 어. 흐트러져 있다거나 그래서 아이씨 에이 뭐 아니겠지 하고 화장실에 딱 들어갔거든 또 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어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막 친구한테 바로 전화했지 간다 무섭다고 어 그러다가 맞아 그래서 그냥 그 친구 집 갔어 그냥 그날은 그날은 어. 보통 그런 거 있어도 아 그냥 불 켜져 있네 아, 다시 또 끄고 그리고 막 이제 불 꺼져 있는 비어 있는 집 들어갈 때 나 막 혼자 들어갈 때 나와라 간다 막 이러면서 너 그런 거 아니야 난 오히려 더 못해 그래서 그냥 아무래도 조용히 이래 불부터 끼고 괜찮아 어. 나와 막 이러면서 괜히야 뭐, 뭐, 왜 이렇게 한 그치 어. 근데 어릴 때부터 막 어둠 그런 걸 무서워하진 않았어 진짜 무서워 아니 야 그건 무서워 야 학교 복도는 무서워 어. 학교 쭉 기니까 나는 늦은 때 가본 적은 없거든 학교 복도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집에 갔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급하게 가져올 거 있을 때 가잖아 그럼 아무도 없는데 아. 아직도 저녁도 아닌데 아무도 없는데도 그 무서울 때 있단 말이야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거 같아 진짜 이런 걸 무서워하잖아 어. 좀 그런 거 무서워 막 합주실 같은 거 밤에 근데 학교 합주실이 제 노래 부르는데 막 학교 합주실 같은 거 심각실이었단 말이야 어디 어디? 시청각실 어, 알아요 어, 이렇게 알지 알지 무대 있고 좌석 쫙 있고 어, 어. 거기 이제 막 새벽까지 한 막 11시까지 막 연습하고 이제 불 끄고 나가는데 내 핸드폰 두고 와가지고 다시 들어왔단 말이야 아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나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아 그 철문 안 열려가지고 근데 나 핸드폰도 거의 없었거든 핸드폰을 내가 다른 데 두고 왔던 건데 잠겨가지고 막 치는데 어. 한 진짜 5분 있다가 다른 애들 와서 막 꺼내주고 어. 야, 집중이 안 되나? 어, 그거 좀 무서운데? 저 정도야? 문에 잠그고 그냥 닫았던 것 같아. 어. 좀 현실적이어서. 저 정도면 나오는 거 아니야, 다시? 나 지금 저거 집중 안 하려고 다른 얘기해. 나는 그럴라 했거든, 근데 집중이 안 되네. 나 아까 말한 그 선풍기 돌아가던 그 집 있지? 나 다 치웠는데 거기서 가위 눌린 적 있어, 나. 아, 이 형은 끝이 없어. 어.
아 진짜 가위 진짜 많이 눌렸었거든 살면서. 그날 뭐 기운이 좀 안 좋았었던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누워서 자고 있었어. 그 매트리스만 놓고 자취방에 놓고 산단 말이야. 딱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난 가위 하도 많이 눌렸었어가지고 딱 오면 아이고 가위구나 알거든. 맞아. 가위에도 정도가 있거든. 그냥 몸만 안 움직일 때가 있고 귀에 뭔가가 진짜 귀가 터질 정도로 와 이렇게 막 뭔가 소리가 들릴 때가 있고. 근데 그날은 뭐였냐면 최고 강도였어. 막 어떤 막 귀신이 막 날 비웃는 것 같은 막 그런 막 아. 느낌이 딱 드는 거야. 그러면서 난 딱 알았어. 막 아 이거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구나. 얘가 막 그냥 너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? 뭐 사실 막 이런 느낌? 할 수 있을 것 같아? 형준이는 무서운 거 없어? 무서운 경험? 이 친구는 사는 게 무서운 친구지. 네. 난 사는 게 내일이 무섭다. 어? 어떤 일이 일어날까? 아니까 진짜 아, 처음부터 쏠긴 했어. 아니 어떻게 할 줄 알아? 갔다 올게. 파이팅. 살아서만 와라. 아니 애들 표정이 다. 준환이는 목소리도 안 들리는 거 아니야? 형 왜 이래요? 아 나 추웠어. 방금 닥터 스트레인지 줄 알았어. 아 닥터 스트레인지. 만 몇 가지를 보고 왔어. 형의 미래는 어떻게 돼 있어? 한 가지의 결론이 나왔지. 뭐야 뭐야. 우린 도망가. 우린 다 죽어. 건일이 형 버리고 도망가. 다 죽어. 죽어. 이러다간 아, 다 풀린다. 죽어. 넷플릭. 어 형 쟤네 왜 왜 소리가 안 나오지? 이미 연애가 이미 목소리 나간 거 아니야? 아 근데 입구에서부터 좀 아 입구가 아 나 너무... 진짜 못하겠어. 나 이거 진짜 그거 알아? 맞다. 못하겠대. 영혼의 무게가 있어. 죽은 사람 그 당연히 협조를 구했겠지. 죽은 죽기 직전과 죽은 후의 아, 몸무게를 진짜. 비교해봤을 때 그 무게가 다르대. 죽고 바로 그치 잰 건데 어. 아 더 누워졌어. 형 가면 가벼워질걸?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지마. 나 근데 뭐지? 어렸을 때 그 태권도에서 막 담력 훈련 같은 거 한다고 막 맞아, 수련회 가도 담력 훈련 맞아 맞아 공동묘지 걷고 맞아.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랑 달라요. 네 거기는 달라요. 그 쌤들이 직접 다 하시잖아. 그니까요 형 여기 의지할 게 둘 뿐이라니까. 아니야 그때 아, 혼자 갔어요? 몰라 기억이 안 나. 혼자 가서 다섯 명 이렇게 묶어서 갈 텐데. 그니까 막 다섯 명 게다가 이제 다 여섯 뭐 관장님이랑 같이 맞아 맞아 맞아. 근데 준환이도 우는 거 같은데? 운다고? 아니 소리 지르는 거 같은데. 준환이 막 홍홍홍 우는 거. 준환이 그거 다 준환이 그거 다 무게 잡고 있는 걸 수도 그렇지, 있어. 무게 잡고 있는 걸 수도 있어. 카메라 켜져 있으니까. 그래. 센 척 센 척. 근데 그거 막 녹음실에서 귀신 보면 성공한다. 아니 우리 아직 한 번도 녹음실에서 귀신을 못 봤어. 근데 나올 수 있나? 이게 공기 정화가 맞아, 돼가지고. 맞아 맞아. 최첨단이어가지고. 귀신까지 빨려 들어가고. 맞아 맞아. 손으로 들어가죠. 그 막 애니메이션 보면 이렇게 속성 들어가 있잖아. 이제 막 그 막. 화 끝나고 마지막 에피소드 에필로그로 막 나오는 거 아니야? 막 형설 하나씩? 건일설 1, 건일설 69. 아 맞다 까먹었었다 이것도 아, 있는데 까먹었어. 이제 하나씩 만들어. 아까 너네 갔을 때도 그랬어. 아 맞아 그리고 하나 생각나는 거 맞아. 그런 적은 한 번씩 있잖아. 엘리베이터 정원 초과. 우리 숙소에서도 그랬잖아. 그냥 저희끼리 혼자 타 있을 때도 갑자기 엘리베이터 열리면서 정원 초과되고. 아 그런 적이 있어? 그러니까, 아 근데 그것도 있잖아 진짜로 문 열리는데 아무도 안 서 있고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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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갑자기 거기서 열리고 아무것도 없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문 열려 있고. 근데 그거 그냥 그 사람이 눌러놓고 내려간 걸 수도 있잖아. 근데 보통 진짜 올라가진 않잖아요. 아 그건 그렇긴 하지. 그러니까 카메라 제대로 찍혔을까? 나 어깨만 찍혔을 것 같아. 형 살아서 와야 돼. 우리 오늘 공포 영화 보자. 오케이. 우리 오늘 다 같이 공포 영화 한번 볼까? 그럴까? 공포 영화 싫어. 뭐야 이 쫑보는.